부산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 가운데 하나로 범어사 산책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범어사 산책로가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 범어사입니다. 범어사 진입로는 부산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등산객들은 입구부터 눈살을 찌푸리곤 합니다. 버려진 쓰레기들 때문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범어사로 올라가는 초입길입니다. 여기서 보면 별다를 것이 없지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트병은 물론이고 깨진 화분들, 그리고 목다 남은 음식물들까지 다양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심한 상태입니다. 차에 싣고 온 쓰레기들을 마구 버린 것입니다. 수년째 쓰레기 투기장이란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등산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기에 많이 안 좋지요. 그 뭐 집에서 쓰레기 차에 버리면 되는 거로 왜 그 싣고 와가지고 여기다 갖다 버렸는지 그건 난... 문제는 치워도 치워도 쓰레기가 계속 쌓인다는 점입니다.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도 저희가 대대적인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저희도 많은 관리 애로가 있는데 낮에는 치우고 밤에는 다시 버리는 일이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나 구청이나 환경단체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시민들 의식을 높이는 쓰레기 안 갖다 버리는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과 청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